제가 언제 언니를 때려보겠어요. 그래서 엄청 때려봤어요. 대바라. 무슨 생각이냐면 언니가 언니가 선배님 좋아하죠. 저랑 같은 사람 좋아하죠. 이렇게 못 때려봤는데 저희 선배천왕 나오고 보셨어요? 네! 아, 제가 이제 선배천왕에 멤버들이 다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모니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모니터를 하시고는 카메라가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누나 고개를 너무 숨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면은 엄마가 세상에 너무 못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처음에 이게 화면 나올 때 내내 계산하는 거 있었어요. 이쁘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 예고편을 멤버들이랑 다 같이 보고 멤버들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을 때 진짜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언니니까 언니가 속상해 할까봐. 근데 제가 멤버들도 나 너무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지 않아요? 언니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속상할까봐 너무 마음을 속상하고 막 하면서 표정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저 드림팀 촬영한 거 아세요? 네! 동비! 동비! 저 어디서 엄청난 변신했어요. 여러분 저 보고 놀라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래? 금방 보실 거죠? 금방 봐주실 거죠? 당연하지! 네, 감사합니다. 축하했습니다, 방금. 되게 이뻤어요. 맞아요. 아린이는 커! 잘 어울려.
맞아. 너 해줬잖아. 그러면 갑자기 내가 다 울지 않나? 그게 너무 착하고 귀여워요. 와, 영혼이 없어요. 영혼 상실. 반칙패, 반칙패. 이거 뭔 싸움 아니야? 근데 비니가 처음에 저를 이렇게 했을 때. 오. 아,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여러분. 아, 뭐야? 저 효준 언니가 이긴 거 맞으세요? 아, 제 몸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가봅시다. 시작해요. 한 마리 고래가. Yeah.
네, 미미라는 이름으로 함께 소개를 드려야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서 해봐요. 네. 할까요? 네,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주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요가 보컬을 맡고 있는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러브 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소풍이 미미입니다. 언니 분명 달라요. 너 초반에 이렇게 했어.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떡순이 전발 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봐요.
야, 앵글 나갔어. 아, 움직이시는데요. 아, 왜 계속 아린이 왜 별로 도망가는겨. 사랑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비니야, 앵글 받고 나갔어.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진실이야. 나갈 거면 갈 거야. 너 하면 반응 많이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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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해야 돼요? 해설 회사분들이. 아, 공주님이랑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하는 거 봤는데 시작!